안녕하세요, 쿠쿨렐라입니다. 올리브영 알바를 하면서 제가 정말 돈을 많이 썼는데 1년간 400만원을 쓰고 이렇게 올리브영 SVIP가 될 정도로 모든 물건들을 다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하는데요. 하지만 올리브영 알바임에도 불구하고 올리브영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구매를 하는 제품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올영에 있는 정말 많은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이건 정말 대체 불가템이에요. 올영 알바가 쓰는 타사 제품 추천템, 이 네 가지의 제품들인데,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진짜 여기 이렇게 요철이랑 여기 요철이 고민이신 분들은 이거 무조건 봐주세요. 진짜 너무 좋아요. 요철에 엄청 탁월한 제품이에요. 진짜 이거를 사용하면 이렇게 여기가 진짜 매끈매끈 피부결이 단 하루 만에 달라지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올리브영 추천템 1탄에서 소개해드렸던 요 사이닉, 이걸 소개할 때도 말했었지만 갈락토미세스가 엄청 잘 맞아서 갈락토미세스 제품들을 정말 엄청 많이 사용을 해봤었거든요. 뭐 이 사이닉이라든지 마녀 공장에 있는 갈락토미세스 앰플, 더포션 갈락토미세스 앰플, 지금은 없지만 이솔의 갈락토미세스, 그뿐만 아니라 피부결에 약간 도움이 된다, 요런데 막 진정을 시켜준다 하는 제품들도 키엘 카렌듈라 토너, 오우썸 카렌듈라 토너, 아임프롬 머거트 센스, 어성초 토너 뭐 등등등 엄청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이것도 저번에 올리브영 추천템 1탄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제가 그 갈락토미세스 앰플들 중에서 가장 많이 효과를 보는 제품은 이솔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부들부들한 제품을 찾았습니다. 바로 저의 인생템. 이 제품은 넘버지엔의 3번 보들보들 결 세럼과 3번 결광 가득 에센스 토너입니다. 세럼은 28,000원이고 토너는 22,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넘버지엔 3번 토너랑 3번 세럼이거든요. 진짜 발랐을 때 엄청 부들부들해지고 요철들이 한 번에 샥 가라앉은 게 제일 컸었어요. 여기 이마랑 그다음에 여기 코옆이랑 그다음에 하면 나오는 이 요철들이 진짜 매끈매끈 되는 정도가 제일 빠르고 가장 강력해요. 그래서 계속 만지고 싶은 그런 피부가 엄청 부들부들해지는데, 심지어 얘는 되게 촉촉하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건성인데도 불구하고 요거 하나 바르고 크림 바르고 해도 될 만큼 엄청 촉촉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 제품들을 저녁에 바르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딱 보면 진짜 매끈매끈, 여기 진짜 진정이 어마무시하게 되고 이렇게 피부결이 매끈매끈 보들보들? 장난 아니에요. 제가 써봤던 갈락토미세스 제품들 중에서 가장 효과가 빨리 올라와서 하루 써보고 바로 반했어요. 아 이거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해서 제 지인들한테도 엄청 막 추천하고 막 이거 조금씩 공병에 덜어가지고 주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저를 믿고 진짜 딱 한 번만 사용해보세요. 지금 이거 분리수거 통해서 가져왔는데 이거를 벌써 다 써가지고 공병이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재구매를 해서 이것도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제가 실은 그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가격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바로 이렇게 탁 써보고 괜찮으면 사야지 하고 사는 편인데, 그런 저도 이건 제품 하나만 구매를 해도 온라인에서 무료 배송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저거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다음 추천템은 짜잔! 요 제품인데요. 완전 크죠? 이 제품은 루푼의 바오밥 LPP 세라마이드 프리미엄 헤어 트리트먼트입니다. 12,9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머릿결에 진짜 고민이 엄청 많아서 트리트먼트를 엄청 많이 사용을 해봤어요. 머릿결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막 부시시하거든요? 오늘은 약간 그 좀 덜 부시시하긴 한데 너무 고민이 많아서 엄청 많은 트리트먼트를 사용을 해봤는데, 제가 그래서 올리브영 추천템 2탄에서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제품인 존 프리다 제품을 추천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실은 제가 그때 그걸 소개를 하면서도 실은 이것보다 진짜 좋은 게 있는데 올리브영에선 이걸 판매를 하지 않아서 이걸 소개를 못하네, 너무 아쉬웠던 제품이 있거든요? 그건 바로 2013년부터 계속 꾸준히 잘 사용하고 있는 이 제품입니다. 이것만 사용하면 머릿결이 엄청 영양감이 있어서 엄청 보들보들 계속 만지고 싶은 머릿결로 바뀌어요. 그리고 엄청 차분해지고. 다른 유명한 제품들도 엄청 많잖아요. 그런 제품들도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 사용해봤던 것들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건 케라스타즈가 가장 좋았거든요. 근데 케라스타즈는 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 대체품으로는 바로 이 제품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트리트먼트 해준 다음에 머리 잘 말려주면 미용실에서 저보고 어디게 하고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게 원래 진짜 저만 알고 있던 그런 제품이었는데 요새는 꽤 은근히 많이 아시더라고요. 어떻게 한 거지? 아무튼 엄청 좋아요. 근데 이거의 단점은 너무 영양감이 많고 리치하다 보니까 이거를 잘 헹궈줘야지 잘못 헹구면 여기 목 부분부터 등까지 등드름이 엄청나요. 꼭 잘 헹궈줘야 돼요. 추천템은 색조 제품인데요. 그거는 바로 이 제품들입니다. 이 제품은 포렌코즈의 타투클레르 벨벳 틴트입니다. 뽐무 컬러이고 19,000원에서 9,5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은 제 닉네임이랑 좀 비슷한 랄라 띵띵 이라는 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아 이거 왜 올리브영이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올리브영이 들어오면 진짜 맨날 쓸 텐데.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같이 일했던 동생이 파우치 같이 보다가 이거 내 언니한테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해서 그래? 한번 써볼게 하고 발랐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언니 이거 언니 건데? 하고 그때 그래서 저한테 이걸 선물해줬었거든요. 이 제품이 발색력도 되게 좋고 엄청 블러 처리한 것처럼 돼서 엄청 예뻐 보이게 표현이 되는 제품 인데 얘의 진짜 특장점은 진짜 안 지워져요. 어마무시하게 안 지워져요. 그 외에 제가 잘 안 지워지는 제품들을 여름에 좀 잘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외에 워터 틴트들도 진짜 잘 안 지워지잖아요. 워터 틴트들은 입술에 그 착색을 시켜서 잘 안 지워지게 도와주는 제품이라면 진짜 벨벳 느낌으로 약간 뽀송뽀송하게 입술이 예뻐 보이게 각질 부각 하나도 없이 표현되는 벨벳 질감 틴트들이거든요. 워터 틴트도 아니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안 지워지는지 너무 신기해요. 이걸 너무 좋아해서 제가 벌써 이렇게 네 가지의 색상을 이렇게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품은 제가 올리브영에서 알바 갈 때마다 말을 많이 하니까 잘 지워지지 말라고 이렇게 많이 바르고 가는 제품이었었는데 특히 요것들 중에서 1번 폼무 컬러만 발랐다 하면 사람들이 언니 입술 뭐 발랐어요? 이걸 진짜 많이 물어봤어요. 입술 조금 지우고 지금 한번 발라볼까요? 와 갑자기 입술 안 바르니까 사람이 엄청 창백해 보인다. 이 뽐무 컬러를 발라볼게요. 이게 근데 양 조절 진짜 잘해서 발라야지 안 그러면 어마무시하게 진해져요. 발색이 엄청나거든요. 진짜 이 정도만 발라도 될 것 같아요. 엄청 진해요 엄청. 이걸로 잘 펴발리기만 해도 벌써 거의 다 발랐어. 조금만 더 발라줄게요. 와 색깔 너무 예쁘다. 이런 컬러예요. 색깔도 너무 예쁘고 입술 표현도 너무 예쁘게 해줘서 마음에 들어요. 요거를 특히 그리고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 묻어나거든요. 휴지로 약간 좀 닦아놓고 이 정도 색깔인데 이 정도 하고 하면 안 묻어나요. 무궁무진 안치롱. 진짜 잘 안 지워져서 워터파크 같은 거 갈 때 잘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그 다음 추천템은 짠! 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이제 보통 진정용으로 알로에젤을 많이들 바르시잖아요. 근데 저는 알로에젤을 바르지 않아요. 알로에젤을 바르지 않고 바로 요 프로폴리스 수딩젤을 바릅니다. 이 제품은 이솔의 프로폴리스 수딩 솔루션이고 9,9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진짜 엄청 많이 쓰고 엄청 잘 써서 공백이 엄청 많은데 요거 이것도 지금 분리수거통에서 가지고 왔어요. 다 써가지고 이것도 버리고 이렇게 새로운 상품을 구매를 해가지고 왔는데 지금 여드름이 조금 요구한 게 있거든요. 점 옆에 살짝 조금 있는데 이 제품 여드름이 올라왔을 때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제가 아토피가 여기 이렇게 목에 있거든요. 여름이 점점 다가와서 이렇게 아토피가 다시 이렇게 슬 나타나는데 이런 아토피에다가도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발라주면 진짜 점차 가라앉아요. 이 제품도 엄청 좋아서 회사 다닐 때 회사 동료분들한테도 엄청 추천을 했었는데 이건 진짜 정말 진정이 탁월한 제품이에요. 다만 얘는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냄새가 너무 안 좋아요. 그 프로폴리스 냄새 있잖아요. 약간 침 냄새 같은 냄새? 얼굴에 바르고 나서 바로 다른 제품을 슉 발라줘야지 안 그러면 얼굴에서 계속 침 냄새 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다 이렇게 제가 올리브영 알바를 하면서도 올리브영에서 사지 않고 꼭 다른 데에서라도 꼭꼭 구매를 하는 제품들을 이렇게 네 가지를 뽑아서 소개를 했는데요. 이건 진짜 저의 찐 인생템이다 보니까 제가 올리브영 추천템에서 소개해드렸던 제품들이 잘 맞으셨던 분은 진짜 무조건 다 잘 맞으실 거예요. 그 올리브영 추천템에서 소개해드렸던 것 다 안 사도 요것들은 진짜 꼭 사야 되거든요. 꼭꼭 그거를 믿고 진짜 딱 한 번만 사용을 해보세요.
진짜 제가 효과를 많이 봤던 제품들만은 이렇게 네 가지나 선택을 해서 가져온 거니까 효과는 정말 괜찮으실 거예요. 자, 그럼 다음에도 더 새롭고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